안녕하세요, 조현민입니다. 저는 지금 영등포구 물레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철강단지와 예술의 독특한 조화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 바로 물레동 창작촌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물레역 7번 출구로 나오면 물레 창작촌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집니다. 물레 창작촌 초입 구간에서부터 철공소를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었는데요. 와, 이렇게 큰 망치로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요. 딱 봐도 이곳이 물레 창작촌임을 실감케 합니다. 물레 창작촌은 철공소 장인의 에너지와 예술가들의 창작열이 공존하는 도심 속 이색 마을인데요. 2000년대 들어 공장 이전 정책과 재개발로 단지한 업체들이 옮겨가자 홍대, 대학로 등지에서 젊은 예술가들이 아름아름 찾아와 비어있는 철공소 공간에 작업실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텅 빈 공간, 여기저기 꾸며져 있는 공연 소품들,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작년에 세상이라는 공연에 이어서 유오리 문화라는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려진 작업장을 보수해 만든 공간으로 공연이나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공구상가 쪽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고 가다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 걸 보고 시작을 한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물레 창작촌인 만큼 창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인 공간이고 많이 찾는 공간이어서 참 좋은 곳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물레 창작촌에는 새롭게 탈바꿈시킨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옛 정취를 느끼며 물레 창작촌 골목을 거닐다 보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과 가성비 좋은 음식점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철공소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기계들로 인테리어를 해 빈티지하면서도 예술적인 분위기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커피 한 잔 마시며 쉬어가는 건 어떨까요? 신진 작가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현재 1층은 무대를 만들어 밴드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은 사진 및 회화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으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갤러리 바로 옆에는 7년간 수제 안경을 만들어 온 안경 공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은 안경 공방입니다.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찍어서 나오는 안경들과는 다르게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 얼굴 형태에 맞춰서 디자인이 직접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중에 없는 디자인에 나만의 안경을 찾는 개성 넘치는 분들이 수강을 하거나 제작 주문을 하신다고 해요.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안경, 직접 만들고 또 주문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공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화장품을 만드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왕 여기를 왔으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화장품, 비누, 아로마 테라피 제품들을 만드는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체험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환절기에 쓰시기 좋은 수분크림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직접 만들어봤는데 제 맘처럼 잘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손으로 만든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화장품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만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본인만의 화장품을 만들고 싶다면 이곳에 오셔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곳 물레동에 오니까 옛 정취와 또 많은 예술가들의 열정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도 이곳 물레동 창작촌에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